네, 안녕하세요. 비하인드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께 안성맞춤 안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번에 제가 정통 트로트를 하는 이제 신인 가수인데요. 이번에는 공주님이라는 노래로 여러분께 이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공주님은 이제 정통 트로트로 부르지만 젊은 층부터 여러 층을 이제 노린 노래죠. 좀 신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색다른 노래기도 하고 좀 애니메이션 트로트 이런 느낌이거든요. 공주님, 나이의 공주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공주님. 딴 이렇게 정통 트로트를 하는 친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당연히 정통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를 그 틀을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 맨날 상의하다가 애니메이션 트로트 어떻냐? 이제 그거를 정통으로 부르면 너무 색다를 것 같다고 그때부터 이제 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작사에 참여해가지고 형들이랑 머리 싸매고 고치고 하다가 이제 완성된 곡이 공주님이었어요. 다들 어떤 노래를 할지 다들 궁금해하셨어요. 얘가 먼저 사전에 기사는 나갔는데 제가 이상한 옷을 입고 막 이래가지고 얘는 대체 무슨 노래를 내는 거지?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나오고 나서 반응을 보니까 틀을 깨서 그런지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색다르다, 빠른 것도 잘 어울린다, 여기 춤이 들어가는지 기대된다 막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옆에서 이제 항상 같이 고민해준 영기 형도 계시고 또 제가 항상 노래를 조금 가사 쓰고 할 때 또 호중이한테도 물어보고 이런 가사 어때? 이런 음 어때? 그러면 뭐 이거 좋다, 이건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많이 들었었어요. 한 집에 있으니까 모여서 이제 식탁에 앉아가지고 맨날 음악 얘기하고 막 그러죠. 예를 들어 뭐 장르 하나를 가지고 뭐 호중이는 성악 버전, 영기 형은 뭐 신나게 유쾌한 버전, 저는 뭐 정통 트로트 버전 이렇게 막 번갈아 가면서 똑같은 노래를 바꿔보기도 하고 이렇게 놀거든요. 네. 처음부터 이제 나와요. 공주님, 나이의 공주님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뭐 회사 회식이다 이러면 뭐 사장님, 나이의 사장님, 뭐 부장님, 나이의 부장님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어머니, 아버지 생신이다, 뭐 어머님, 나의 어머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가장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까지 이런 정통은 없었어요. 정통 트로트로 세미도 여러 장르도 부를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게 포인트 같아요. 노래가 신나지만 색다르지만 이게 정통 트로트다, 우리나라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죠. 네. 위험 부담이 확실히 있었던 건 춤을 춰야 된다는 거. 저는 항상 목석처럼 노래를 하던 사람인데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한다라는 게 조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숨이 차고 노래가 안 될까봐, 그리고 춤추다가 또 노래 틀릴까봐 걱정을 많이 해서 맹연습을 했죠. 좀 이게 포인트들이 되게 많은데 뭐 선물할게요, 그리고 꽃이 될게요 뭐 이런 포인트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양탄자도 타고 네 여러 포인트를 넣어봤어요 제가 재미있게. 이게 지금 제가 이번에 나온 앨범이거든요. 이렇게 약간 미녀와 야수 컨셉에 좀 충격적입니다. 멋있지는 않지만 뭔가 호감형 왕자님. 그리고 이것도 접니다. 제가 다 분장하고 뿔까지 다 쓰고 말레피센트가 사과를 들고 있는 게 이제 CD예요. 이렇게 색다르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뒤에는 또 이제 알라딘 풍으로 네.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봤습니다.
트로트를 이제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뽕이라 그러잖아요. 뽕 안성 맞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노래를 불러도 가요를 불러도 다들 뽕이 섞여 있다고 하거든요. 너는 뭘 해도 뽕필이 난다. 이런 얘기를 고등학교 때부터 쭉 들어가지고 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6월 4일 날 12시에 나왔거든요. 딱. 근데 그 11시쯤에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주먹밥집에 팬분들이 한 20분 정도 오셔가지고 떡이랑 이런 걸 해서 딱 12시에 노래가 나오자마자 고사를 지내면서 노래를 들으셨어요. 막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되게 많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팬분들이 이제 노래를 가게 틀어놓고 고사 지내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어머님 같이 계셔가지고 뭔가 어머님께 큰 효도를 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또 팬분들한테 감동받고 이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되게 눈물이 났었어요. 원래는 이제 노래를 13년도까지 하고 이제 관뒀을 때쭉 직장 생활도 하고 뭐 이제 카페도 했다가 잘안 됐지만 그다음에 주먹밥집을 계속 어머니랑 같이 하던 상황에서 노래를 다시 할수 있는 그런 꿈이 없었어요. 내가 도전할 수 있는데 이제 없고 그 다음에 자신감도 떨어졌었고 했었는데 이제 미스트로 보면서 가인 누나 응원하면서 이제 연락하면서 누나가 미스터 하면 나가봐라 이래가지고 저도 혹시나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미스터 접수를 받는 거예요. 제가 동영상을 찍었어요. 핸드폰으로 가게에서 연습하고. 그래서 그 영상을 보냈는데 다행히 합격해가지고 제작진 예심도 가서 거기서도 합격해서 딱첫 무대를 나가는 순간 이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어머니를 위한 노래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울 엄마라는 곡으로 처음에 이제 올라갔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울까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또 역시나 노래하면서 울어가지고 노래를 조금 아쉽게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위한 노래를 했고 제 목표를 이뤘고 그 다음에 또 합격했잖아요. 또두 번째 목표를 이뤘을 때 너무 행복함은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꿈을 접었었잖아요. 꿈을 어렸을 때 이뤘었고 그 꿈을 접었을 때 절망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또그 길로 인도해주는 저한테는 내비게이션 같아요. 트로트가 다시 노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도 트로트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도 트로트고. 트로트라는 장르가 엄청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노래부터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수 옛날 정말 우러러볼 수도 없는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노래부터 쭉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트로트가 이렇게 되고 또 이런 장르가 있고 여러 장르가 있고 네, 그런 거를 많이 들어보시면 뭔가 듣는 귀나 선곡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가사나 멜로디 네,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추천하는 노래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주현미 선생님 노래는 전부다. 네, 전부다. 주현미 선생님 노래는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라이브 옛날에 하셨을 때, 와, 주현미 선생님 라이브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맨날 찾아서 봤거든요.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으니까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보고 막 이런 데서 찾아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보면은 감탄사밖에 안 나와요. 선생님 노래 들어보면.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팬분들은 제가 뭐 여기에 나왔으면 좋겠다, 저기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막 기도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던 그냥 주먹밥집에서 어머니랑 같이 일하던 그냥 청년으로서 없던 것들이 생겼어요. 팬이라는 분들이 소중한 분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회사도 생기고 동료도 생기고 그리고 내 노래도 생기고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저를 이제 좋아해 주시는 저희 후니애니 분들은 평생 옆에 계셔 주셨으면 좋겠고 있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항상 희로애락을 드리는 그런 안성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노래를 많이 기다려주신 분들께 공주님이라는 노래로 나왔는데 많이 들어주시고요. 또 이제 노래방에 곧 올라가니까 또 많이 불러주시고 또 계속 좋은 노래 낼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성훈이 만극하옵니다. 네, 사랑합니다. 저 안성훈 그리고 여기 비하인드 많이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